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모델 3는 Y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를 견인하는 모델이죠. 지금도 Y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에 하나죠. 모델 3는 2017년에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 출시된 하이랜드는 모델 3 데뷔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꽤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일단 부품의 대략 50%가 새로 설계가 됐고요. 기존에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이랜드는 2열까지 승차감이 개선이 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와 함께 편의 장비도 좀 더 좋아졌고요. 국내에는 듀얼과 싱글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싱글 모터 RWD 사양입니다. RWD는 모델 Y처럼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상온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382km, 저온은 290km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모델 3 하이랜드의 외장 디자인은 그렇게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의 변화가 꽤 크죠. 얼핏 보면은 기존과 아주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전면의 이미지는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각이 서 있는, 예를 들어서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 하이랜드는 앞쪽이 좀 더 각이 서 있어서 전면에서 보면은 좀 더 기존 대비해서 중후한 그런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도 전기차답게 앞쪽이 상당 부분 막혀 있었는데 막힌 면적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안개등은 삭제가 됐고요.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의 사양과 디자인인데 헤드램프의 전체 면적이 슬림해졌습니다. 기존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펜더적으로 좀 더 올라간 그런 형상이었는데 하이랜드 헤드램프는 양쪽으로 좀 더 늘어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헤드램프도 이번에 적용이 됐고요. 보통 부음 변경이 되면은 측면 디자인은 잘 안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 3 하이랜드 역시 그렇습니다. 기존처럼 카드키는 B필러에다 탭을 하면은 도어가 개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어 캐치 역시 마찬가지고요.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와 레터링이 달라진 게 특징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중앙에 T 로고가 박혔는데 지금은 테슬라 회사명 레터링이 적용이 됐어요. 테일램프는 디자인이 기존의 가로형에서 약간 디귿자 형태로 바뀌었고요. 안쪽의 그래픽도 이번에 변경이 됐죠. 그리고 모델 3는 통상적인 세단과 달리 후면의 디자인이 약간 좀 패스트백 스타일인데 그래서 통상적인 세단보다 이 뒤쪽이 좀 더 짧습니다.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어 범퍼 밑에 있는 디퓨저인데 보통 통상적인 디퓨저와는 달리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후면의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잘 보이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안쪽에 있어서 고개를 좀 많이 숙여야지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인보다는 진짜 기능성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모델 3 하이랜드는 기존에 비하면 공기저항 개수가 더 낮아졌죠. 시승차의 색상은 스텔스 그레이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상이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약간 좀 어두운 그레이보다 한결 보기가 좋네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AS, 사이즈는 235에 45/18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60이고요. RWD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모델 3 하이랜드가 중국산인 것에 비해 이 타이어는 또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예, 모델 3 하이랜드의 실내는 기본적인 구성 또는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내장재인데 사실 기존의 모델 3와 Y도 실내가 좀 단출한 것에 비해서 내장재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내장재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의 대시보드를 보면은 기존처럼 차 사이즈 대비해서 대시보드의 넓이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이 상단에 만져보시면 좀 되게 푹신한 그런 우레탄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모니터 뒤쪽, 그러니까 운전자와 가까운 쪽에 이렇게 직물이 추가가 되는데 이 직물이 적어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직물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이렇게 넓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가 이게 검은색인데 모델3의 이 실내에서 검은색이 하얀색보다는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낮에 봤을 때도 빛이 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은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은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고요. 저게 무드 조명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저 디자인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기존과 같은 1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른 테슬라와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동일하고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분할입니다. 이쪽은 주로 주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상단에 항상 계기판 그 속도 있잖아요. 그게 나오고 또 좌우에 그 애니메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컨트롤 엔터테인먼트 이쪽이고요. 이게 기존의 다른 차와 비교하면은 좀 처음에는 좀 되게 어색한데 익숙해지면은 또 금방 적응이 되는, 예를 들어서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조그맣게 나오니까 처음엔 좀 어색한데 그래도 운전대가 가장 가깝잖아요. 가까운 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칼럼식 기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델 S나 X처럼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P상태고요. 앞으로 갈 때는 이걸 이렇게 위로 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D가 되는 거고 후진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후진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후방 카메라를 봐도 기존에 비하면은 이게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게 기본적으로 3분할이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게 뭔가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지나다 다닐 때마다 양쪽에 차들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 표시되는 그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에서 앞뒤에 트렁크와 그리고 또는 헤드램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302km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퍼센티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도어로 갭해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조그맣게 아이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눌러야 돼요. 상단에는 이 프로필이 있고요. 운전석 이지 엔트리 있잖아요. 타고 내릴 때 시트 움직이는 거 이것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핸드폰을 거치에 쓰거나 또는 이제 자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비하면은 이 내비게이션도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Y, RWD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한데 과속 카메라나 구간단속 평균 속도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은 좀 더 쓸만해졌습니다. 밑에 있는 차 그림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왼쪽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상단이 컨트롤이고 그러니까 검색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뉴를 직접 찾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등화류가 있고 미러 접기도 전부 다 여기서 아이콘으로 하고 그리고 와이퍼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왼쪽 오른쪽 이건 이제 기존과 동일하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스포크의 이 볼로 조절을 합니다. 스티어링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동식이긴 한데 운전대가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동이 더 나은 것 같죠. 감시 모드도 여기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 감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블랙박스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전력 소비가 좀 더 많아지죠. 기존처럼 글로우 박스도 여기 아이콘으로 이렇게 여는 방식이죠. 닫는 건 수동이고요. 처음에 내장재가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까지 좀 되게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좋아진 게 인상적입니다. 글로우 박스 닫을 때 이게 소리도 톤이 좀 되게 높긴 한데 소리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페달 및 스티어링은 소위 말해서 드라이버 모드 메뉴인 건데 가속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표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RWD라서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 세 가지가 있고요. 자동 출차 변속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베타 버전이긴 한데 주차 상태에서 도어가 닫혀 있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후진 기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 출차 기능이 되는 거죠. 충전에서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충전 관련 메뉴고요. 오토파일럿은 참고로 이 차는 FSD 적용 사양이고요. 여기서 관련 기능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회피와 긴급 제동, 그리고 장애물 감지 가속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금 장치에서는 창문 잠금과 그러니까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은 키를 가진 채로 하차할 때 자동으로 도어와 트렁크가 이제 자동으로 잠기는 거죠. 라이트는 말 그대로 등화류인데 이제 위에는 헤드램프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어댑티브 하이빔도 적용됐죠. 그리고 실내에서 이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드 조명인데 이 강조 조명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드 조명이 실내의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인데 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눈에 잘 보이는 모니터 위쪽에 적용이 돼서 그리고 이게 실내를 전체 2열까지 쭉 둘러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되게 잘 보이고 심지어 낮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빛 자체도 보통 이제 미국 브랜드의 무드 조명이 조금 약한 편인데 이 차는 벤츠처럼 좀 짠합니다. 빛 자체도 예쁜 편이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무드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화면 표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처럼 스크린 클리닝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완전히 꺼지고요. 이렇게 닦는 모드죠.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길게 눌러 종료.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엄한 데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후방을 잠금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제 트립 컴퓨터고요. 차량 정비로 들어가면 여기서 매뉴얼과 공기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조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OTA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원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니터 안에서 해결을 하긴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 그림을 누르면은 그 내비게이션과 요 화면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공주장치도 마찬가지죠. 공주장치도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이 뜨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통풍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통풍 없어서 이것 때문에 또 망설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통풍이 들어갔어요. 이쪽에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고요. 참고로 테슬라는 옵션이 다 같은데, 그러니까 스피커, 그러니까 오디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9개 스피커가 들어갔고, 이제 듀얼은 17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기가 그런데, 기본 오디오 치고는 음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실내 전체를 풍성하게 감싸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악기 소리가 좀 뚜렷하게 들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좀 볼륨 높이면은 도어 트림에서 약간 좀 쳐주는 그것도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카메라고요. 이거는 감시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리어 스크린 이제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트립 컴퓨터 좀 더 자세한 게 나오고, 테슬라가 OTA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만에 하나씩 타면은 이런 기능들이 좀 더 늘어나긴 합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아케이드와 토이박스가 있고요. 이 토이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존과 뭐 기능은 같은데 이쪽에 그 그래픽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차량 외부 색상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브라우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탔던 게 모델 Y인데, 그때는 없었던 애플 뮤직과 애플 팟캐스트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래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델 Y랑 비슷하게 변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키를 이제 여기에 놓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두 대를 동시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커버를 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여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용량 자체가 꽤 크고요. 이렇게 커플도 두 개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임이 꽤 부드럽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에요. 인상적인 게 이게 보기보다 이 안쪽에 파여 있어서 보는 것보다는 용량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 옆에랑 바닥까지 다 부드러운 소재로 깔려 있어요. 모델3는 선바이저도 조금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게 소재 자체도 약간 좀 친환경 소재 같기도 한데, 이 거울에 이 덮개 있잖아요.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양쪽에 불 들어오는 것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못 보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가 기존에 비하면 한결 예뻐졌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진 것 뿐만 아니라 운전대의 소재 자체도 좋아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약간 좀 되게 이제 플라스틱하고 만졌을 때 촉감도 그렇게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운전대가 좀 되게 손에 좀 잘 잡히는, 그리고 모델3의 차 크기에 맞게 조금 작기도 한데 또 디자인이 좀 되게 독특하죠. 보통은 완전 동그랗거나 약간 타원형이거나 D컷이거나 그런데, 이 차는 뭐 그 중에서 다 해당이 안 되는 약간 좀 찌그러진 좀 원형인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운전대는 이 스포크가 운전대의 중앙에 있는데, 얘는 또 약간 또 위에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뚫려 있고요. 시트 형상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비슷한데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체가 세팅이 조금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쿠션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시트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타이트하게 지지를 잘해준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좌판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통은 이제 물리버튼을 잘 안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트라든가 혼 있잖아요. 이거는 물리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 경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프레임레스 도어차라서 유리를 내리면은 디자인이 좀 스타일리시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전체적으로 두껍게 직모를 깔았고요. 이쪽에도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언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열 때는 이걸로 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그 수동으로 여는 그 레버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 도어 포켓 안쪽에도 부드러운 직모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어 스텝 보면은 이쪽에도 방금 도어 포켓과 거의 같은 재질로 보이는 이게 좀 약간 카페트 같은데 이걸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내장재는 기존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휠베이스가 기존과 같기 때문에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도 기존과 같고요. 1열 시트가 조금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열 시트는 보통 더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2열 시트의 좌판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어서 뭔가 1열과 2열의 좌판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열보다 2열이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는 여전히 좀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여기 신발 넣으면은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좌우의 공간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결정적으로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깊게 파여 있죠. 모델 3 하이랜드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2열에 8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2급에서는 2열에 이렇게 기본 모니터가 적용된 차는 사실 거의 찾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주 양치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디어 선택 있고, 여기서 넷플릭스와 트위치, 튜토리얼, 유튜브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열처럼 이 모니터가 크지 않아서 약간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뭐 정보라든가 플레이 이런 거는 1열과 동일해요. 다만 이게 이제 성인이 보기에는 모니터 위치가 낮아서 약간 좀 그 보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애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과는 달리 송풍구가 있는데 이 송풍구가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는 공통적으로 파노라마 루프가 특징인데 그래서 이게 가운데 빔이 있긴 하지만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이번에 2열 이 등 있잖아요. 이것도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또 고리가 있고요. 2열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고요. 2열에 따로 그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에 또 컵홀더가 이제 별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2열 같은 경우에는 도어 포켓에다가 컵을 수납을 해야 되겠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이만큼이 남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남죠. 그리고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는데 2급의 2열의 이중접합 치고는 좀 두꺼운 편입니다. 모델3는 트렁크 이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단과 패스트백을 좀 약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세단보다 이게 좀 높이 열리는 편입니다. 전동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마지막에 닫혔을 때 이게 부드러움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거의 같기 때문에 트렁크의 용량도 기존과 같고요.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트렁크 바닥에도 또는 이 옆쪽에도 소재가 되게 부드러운 걸로 되게 많이 깔아놨네요. 보통 2급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트렁크까지 적용을 안 하는데 이게 좀 되게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여기 가죽 이거 줄 있잖아요. 스트랩. 이것도 약간 좀 두툼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심지어 여기 턱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깔아놔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장재에 좀 이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앞쪽의 트렁크는 그러니까 릴리즈를 해제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열리는 방식이에요. 테슬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앞쪽에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앞쪽에 따로 커버는 없지만 용량이 넉넉합니다. 예,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 정차 시의 이 소음이 좀 큰 편인데 특히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서 이 소음이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이 개선된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의 소음이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냥 듣기에는 기존이랑 또는 모델 Y, RWD랑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히터를 키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차가 좀 1단의 풍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이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아까 올 때 히터를 일단 켜고 왔는데 일단만 틀어도 일단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Y RWD처럼 이제 차에 타서 차문을 닫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기어 아이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출차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페달을 밟으면은 지금 앞에 막혀 있잖아요.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페달을 밟으면 후진합니다. 이게 뜨죠. 그래서 이거 조작을 안 하고도 일단 이렇게 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Y처럼 이렇게 끔과 1, 2, 3, 4 그리고 자동이 있는데 오토파일럿 사용하면 자동으로 자동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좀 조금 오는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 그냥 수동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작동을 하고요. 워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암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정차 시에 운전대 돌리면 이렇게 뿌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와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이게 만듦새가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가끔 가다가 좀 마무리가 떨어지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모델 3 하이랜드는 싱글과 듀얼 모터가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싱글 모터,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 사양이죠. 최고 출력은 283마력이고요. YRWD와 같은 구성인데 출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Y가 이거보다 이제 차가 좀 더 크고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력을 조금 더 높인 것 같아요. 모델 3 하이랜드는 이번에 꽤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컨셉을 보면은 YRWD 있잖아요. 작년에 그거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승차감이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꽤 좋게 변했어요. 일단 하체가 부드러워지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그래도 좀 단단한 편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 승차감이 좀 보편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3든 Y든 테슬라는 승차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파인 길이 많은데 이럴 때 밑에 탁 치는 걸 보면은 충격이 좀 둥글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또는 우당탕탕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공통적으로 개방감이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리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앞쪽에 시야도 꽤 좋은 편이고 미국산과는 달리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도 좀 적은 편이고 Y 같은 경우가 기존 테슬라에 비하면은 이게 사각지대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운전 편의상에서 무시를 못하는데 이 차 역시도 기존에 타던 차들에 비하면은 이게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존에 승차감이 되게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유난히 크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된 거죠. 심지어는 후방시야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 면적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저게 약간 좀 누워있고 결정적으로 룸미러가 좀 작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치는 그 후방시야는 조금 제한적이죠.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브랜드의 차들은 회전 반경이 좀 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딱 중앙에서 이게 좀 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차의 크기라든가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회전제동 레벨 조절하는 게 없어요. 테슬라는 이게 버전 또는 그 업데이트 그 시기에 따라서 회전제동 레벨이 뭐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사양이고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타력주행 모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원페달로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페달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가감속을 거의 페달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회전제동이 기본적으로 강하면은 가속페달이 다른 전기 타도 그렇지만 이제 무겁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를 좀 강하게 탈 수가 있고요. 보통 전기차는 저속에서 가상 사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상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전기 모터 소리잖아요. 전기차는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전기 모터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차는 그 소리도 좀 되게 작아요. 심지어는 방향지시등의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래서 승차감이 비약적으로 좋아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로 빨래판 구간이나 또는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그 돌길이잖아요. 두두두 하는 거. 기존 같은 거면 진짜
우당탕탕탕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퉁퉁퉁퉁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졌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테슬라 1박 2일 타면은 아 피곤하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피곤함이 좀 많이 줄었고 이제 좀 탈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생제동이 저속에서는 꽤 강하게 설정이 돼 있고요. 통상적으로 내연기관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탁 떼면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멈추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속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로 치면은 회생제동 레벨 한 3? 4? 그러니까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델3가 이번에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하체의 승차감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소음, 방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체와 방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체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9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또 타이어마다 좀 일장일단 있는 게, 지금 끼고 있는 S1 AS가 이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편차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스팔트를 주행을 할 때는 타이어 소음이 많이 줄었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할 때는 기존과 밖에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딱 아스팔트로 접어들면은 뭔가 갑자기 조용해지죠. 어쨌든 이번에 모델3는 전반적으로 방음도 되게 좋아져서 모든 유리에 걸쳐서 다 차음 유리가 들어갔고요. 밑에 뿐만 아니라 옆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도 많이 줄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델3 그 차급으로서는 그 이중접합 유리도 두께가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풍절음, 이것도 많이 줄었고요. 이번에 공기저항 개수가 기존에도 낮았는데 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바람 소리가 더 줄은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측면 창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인데, 프렌네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90, 100 정도만 되면은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도드라지는, 근데 이 차는 90, 100 이상으로 달려도 전체적으로 바람소리가 고르게 납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방향시등인데 버튼 타입으로 바뀌었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손에 안 익는데 그동안 워낙 이거에 익숙해 있어서, 근데 이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금방 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위에 있는 걸 누르고요. 누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원터치 3회, 5회, 7회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소리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뒤에 차가 없는 거 확인을 하고 임의로 이렇게 차선을 물고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계속 켜져 있죠. 들어오니까 꺼지고. 모델3는 그동안 제가 듀얼모터만 시승을 하고 보니까 RWD는 처음인데 부드러운 하체에 비해서 코너를 꽤 잘 돕니다. 처음에는 역시 부드러우니까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나 했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한 명과 두 명이 탈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명이 타면은 성인이 좀 더 많이 기울어지는데, 어쨌든 혼자 타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코너를 좀 안정적으로 돌고, 속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전기차가 그렇듯이 약간 좀 깔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좀 전에 내리막이랑 방금의 오르막에서도 느꼈는데 이 차가 회전을 빨리 할 때 되게 중립을 좀 잘 지켜요. 마치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이렇게 갈 때처럼 차선 가운데를 좀 잘 지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뒷바퀴 굴림 하면은 뭔가 그 오버스티어 날 것 같고 뒤가 좀 흔들릴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작년에 모델Y도 그렇고 보통 전기차 싱글모터 시승할 때만 느끼는데, 굳이 일상적인 그런 편의성, 동력 성능으로는 싱글모터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가속이 컴포트인데, 사실 이게 컴포트만 갖고도 사람이 이제 뭐 많이 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혼자 한 명, 두 명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컴포트만 해도 일상으로서는 아주 충분한 그런 힘을 내고, 실제로 제로 100도 5.7초? 이 정도니까 충분히 빠르죠. 그리고 기본으로 컴포트를 다닌다 그러면 표준이 약간 좀 스포츠 모드의 그런 개념인데, 표준으로 바꾸면은 가속력이 한결 빨라지죠. 듀얼 모터처럼 킥다운 했을 때 팍 하고 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준으로 했을 때 킥다운 하면은 이때도 충분한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출력의 여유로움으로 보면은 듀얼 모터가 좀 더 낫긴 하죠. 처음에 주행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게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2열의 승차감이 좋아진 게 더 두드러집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2열 승차감 안 좋은 차 모델 3Y 이게 거의 대표적이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비하면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폭으로 보면은 1열보다 2열의 그 승차감 개선 폭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승차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차죠. 그 정도로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면이 안 좋거나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고른 노면에서도 계속 상하로 우당탕탕탕 했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엉덩이에 닿는 큰 요철 구간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완전히 패밀리카로 적당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제 패밀리카 써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또는 이제 뒤에 사람을 태워도 뭐 그렇게 아주 욕먹을 정도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2열은 1열만큼은 아니지만 방음도 괜찮은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 2열의 전체적인 승차감에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2열도 이중교합 유리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두꺼운 편이죠. 처음에 모터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에서 가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회전수가 좀 높아지면은 그때는 전기 모터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긴 합니다. 이 차는 가속과 스티어링 모드를 표준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스포티한 셋업인데 이 차에서 그래서 아까 가장 컴포트하게 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회전할 때 모션이 좀 더 공격적이네요. 그리고 속도는 좀 더 빠르지만 대신에 이제 똑같은 내리막을 그 지나갈 때 그 뭐라 그러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선 가운데로 정직하게 이렇게 회전했다고 하면은 방금처럼 이제 표준과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좀 더 그 역동적이죠.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0km가 조금 안 되는데 뭐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실제 복합,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드로 운전을 하면은 실제보다 좀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 잔량이 51%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224km. 지금 이대로 보면은 공인이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빨리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은 대략 한 450km 정도 가지 않을까.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인데 정확히는 차선 가운데를 잘 지키는 성능. 보통은 요즘에 이게 차로 유지가 대동소이해졌는데 여전히 테슬라는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도 요즘에 이제 잘 지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차선 한가운데서 이게 수정하는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되게 좀 단단하게 가운데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날씨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도 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넣은 다음에 스티어링을 가볍게 흔들어 움직여 보세요. 문구가 뜨는데 이럴 때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차선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좀 더 빠르죠. 정확하고. 물론 이것도 모든 상황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점선이거나 또는 이제 옆에 차가 없을 때 만약에 실선일 경우에는 차로 변경 불가라고 여기 메시지가 뜨죠. 모든 전기차가 그렇듯이 대략 한 100, 110 정도를 기점으로 이게 효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속도에서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전비가 꽤 잘 나오는데 1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은 그 배터리 잔량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묘하게도 대략 그 시점과 맞물려서 주행 안정성이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한 100 이하에서는 안정성이 꽤 좋거든요. 좀 되게 탄탄하게 지지를 잘 하는데 그 이상 속도가 높아지면은 뭔가 그 직진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완전 새 차인데 대략 한 110, 120 보통 휠 밸런스 안 맞을 때 차가 좀 떨잖아요. 이 차가 약간 좀 떨어요. 120 정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꽤 높은 속도로 달릴 때도 전면 쪽에서 들리는 그런 풍절음이 굉장히 고르게 나는 편이고요.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델 3 하이랜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가격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차라는 게 또 가격을 빼놓고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이 RWD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상품성이 정말 좋지 않나. 사실 가격을 좀 떼놓고 봐도 기존의 모델 3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차급 가격 대비해서 편의 사양도 꽤 좋고, 한 예로 사실 2급에서는 저 뒤에 2열 모니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RWD도 저 후석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저 후석 모니터에서 엔터테인먼트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편의 사양 면에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좋아진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고는 싶은데 승차감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별로 안 해도 되죠. 지금은 타고 다닐만 합니다. 동급에서 가장 좋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기존의 비슷한 사이즈나 가격대의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과 비교해도 이제 크게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승차감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상품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방음도 좋아져서 주행 중에 외부 소음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어요. 여전히 전기차 중에서는 정차 시에 소음이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는 외장 디자인도 예뻐지고, 심지어 통풍 시트도 들어갔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개선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MC에 비해서 이제 이게 좀 장단점이 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충전 속도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또는 주행거리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이제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상쇄할 만큼 다른 부분에 그 메리트가 꽤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무드 조명과 함께 내장 재해도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핸즈프리 통화 음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이 차가 대략 한 400km 언저리잖아요. 사실 이것만 갖고도 아주 장거리가 많지 않은 다음에야 크게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오닉6 탈 때 거의 또 싱글 모터로만 다녀서 굳이 듀얼 모터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롱레인지가 보조금에 맞춰서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사양을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 RWD가 보조금에 맞춰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하이랜드 RWD의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